당신의 점수 61786점. 아, 호스로드 이번에도 안 샀는데 살까마까 고민 중입니다. 내 할인이 33% 정도 할인하고 있던데 부족하죠. 한 70%는 해줘야지 또 구매가 땡기는데, 왠지 30%로 할인하는 거면 조금 비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정해놨죠? 관심 있는 인물 어딨나요? 이놈. 아, 이젠 된다. 지금 와서. 씨, 아까 왜 앉았어? 오케이. 어, 됐어요. 아, 씨. 이렇게 희한한 버그 많아요. 선거 자금 이젠 900원 있으니까 때려 박아야지. 오케이. 딱 되네. 다 넣었어. 아, 다이렉트 캠에서 50%예요? 창고가 왜 이렇게 나가지 근데 우리? 상비군 유지비 잠깐만 멈춰. 최대로 돼 있었네. 속도 좀 빠르게. 저번에 되게 웃긴 게 야, 이거 저번에 재시작했더니 이거 영지에다 바뀌었던데. 가문 무역구역이, 예. 안코 나가도 다 뺏겨 있어가지고, 씨. 지금도 안코도 뺏겨 있죠. 여기 초반에 시작할 때다 먹었는데 뺏겼어요. 희한하더라고. 다이렉 50%면은 살만한데요.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그럼 얼마 정도 하냐? 만원 정도 하나요? 할인해서? 말군주나 살까? 자, 이젠 논란은 다 끝났고, 잠깐만 침략 되나? 어, 된다. 잠깐만. 얼마지? 지금 마침 또 애야, 애. 카이즈라고 되는데 애야, 애. 5살. 돈이 없다고? 잠깐만. 5만. 2만 4천. 2만 4천에 거의 비슷한데. 아, 용병 하나만 추가되면 되는데. 두 개나. 돈이 없지. 아, 아까운데? 아, 아까 그 섭정놈이, 아, 부들부들. 섭정놈만 아니었어도 지금. 이거 그냥 선거자금 빼고 들어갈까? 내가 몇 살이지? 59살. 아, 너무 나이가 많어. 커피 또 친구들 늙은이야. 아. 좀 벌자, 돈을. 좀 법시다. 상비군 보충소도 빵으로 해놨으니까 돈 벌릴 거예요. 600투카 금방 벌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교황이 죽냐, 안 죽냐, 안 죽냐인데. 45세 안 죽을 거다, 금방. 좋았어. 나랑 괜찮네, 관계도가. 교황, 청. 주교 어디 갔죠? 주교 왜 없지? 초기, 이것도 다 초기 해야 됐네, 재상이랑. 외교관계 양상. 훈련. 마샤 11짜리는 훈련에 쓰고. 세금 모으기. 세금 좀 많이 모아와. 파벌 있나요? 팩션 있지. 어디야, 씨. 여기. 됐어.
아니야, 재산 관계 개선하러 간 거예요. 괜찮아요. 설마 뽑히겠어? 사신인데 사신? 오남 상실. 관리 외교로 24 괜찮아요. 천재 아들 제발. 아니구나. 아, 천재가 안 붙네. 결혼 주선. 잉글드 왕 예술아. 돈 금방 와요. 돈 금방 벌립니다. 7,100, 7,085. 우리 이쁜 딸 아니구나. 사촌이군요. 천재네요. 부의 축조가. 천재 사촌이네. 여자 천재가 많네요. 남자 천재는 별로 없는데. 이거 지역 재판관 이런 거 하면 뭐가 좋은가요? 파벌. 진짜 좋죠. 지역 재판관 이런 거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볼까? 뭐 이거 안 해봤는데. 관계도만 그냥 올려주나요? 네, 그냥 관계도만 올려주네요. 그쵸? 네, 뭐 딱히 이벤트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전에 있던 그런 그거랑 비슷한 건가 봐요. 그쵸? 관계도 좀 낮은 애들 임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자기 요구자, 뭐 얘는 더럽게 먹으면 안 돼. 공작, 공작, 총독, 치모, 해군 장관 이런 거나 그냥 뿌리자. 그래, 뿌려. 백작. 지역 재판관. 고등 재판관. 판사야, 판사. 뿌려, 뿌려. 야, 뿌렸는데 파벌이 더 생기는 건 뭐니? 독립하기. 왕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아닌데. 아, 아나톨리아 왕. 얘도 문제죠. 프랑스는 우리가 뺏어왔는데. 아나톨리아 왕국. 에드워드. 프랑스 사람이네요. 얘랑 관계선을 해야겠다. 자, 파벌 한번 다시. 투표 다시. 자, 600원. 친노왕 4만. 잠깐만. 설마 반란군? 이거 된다. 4만이면. 잠깐만. 보충수도 절반 해놓고. 네, 오스만님 안녕하세요. 침략. 꼬맹이 넌 죽었다. 오늘 요걸로 오늘 승부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로 승부를 봅니다. 전혀 걸렸죠? 아직 안 걸렸나? 뭐야? 아까 해준다며! 예. 씨, 아까 해준다며! 아, 왜 그래? 아, 이랬대 저랬대 약간 해준다며. 100%가 아니라고요? 친분관계 교황선거 후원했다. 아, 요거 한번 실패하면 끝이야?
너무한다. 자, 그럼 프로미스 차이를 한번 봅시다. 여기 실망하지 말고. 아, 오늘 요거 끝내고 전전 걸고 딱 먹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씨. 안 도와주네. 방송 모르네, 얘들이. 영지금은 579, 575. 우리가 473. 네, 요거 스페인 쪽을 맞아 정리합시다. 카스티아 애들이나 먼저 정리합시다. 애들이 좀 짱나게 하거든요. 네, 우리 봉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아니고, 백작은 명분으로 그냥 때릴까? 아니면 카스티아 후계자를 좀 불러와서? 여자들밖에 없네요. 자, 아라곤. 아라곤 하나씩 먹을까 그냥. 자격자들 없으면 그냥 하나씩 먹어야겠네요. 갈라시아도 그런가? 나바라 이건 예 브리타니? 봉신제이 안 맞나요? 나는 왕이다 해도 안 맞네. 돔 도모니아의 클랜 주장하다. 우리 봉신이죠. 노르망디 공작 백작령 레네스 계좌. 네, 이렇게 먹는 거가 이렇게 먹어야겠네요. 우선은 올라가면서 브리타니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 먼저 때리고 봉신한테 하나 주면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때리고 내려오면서 카스티아 때리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개선은 해놔야 될 것 같고 계속 클레임은 그냥 봉신 만들었습니다. 뭐야 누구 백작 한 명 들어왔네. 네가 좀 관심 있는 인물 좀 줄여야겠다.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없애버리고 네 조왕 자식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망했네. 무려 너무 높은 필요 없죠. 한 16 정도? 군대 훈련하기. 소국도이나 맞아 먹고 정리합시다. 오늘은 그래야겠네요. 아깝다. 신놈 병력 없었는데 36,000 없는데 와 진짜. 네, 교황이 바뀌면 리셋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너무 심한데. 아, 너무하잖아. 성인 되면 그냥 파문이라도.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까운데? 변형이 딱 없을 텐데 애 꼬맹이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란군도 있을 테고 지금 성전 맞았다가 클레임 걸린 것도 있고 이거 완전 대박인데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자 2단 종교 출현 선거자금도 좀 넣어 4시나 좀 기합시다. 어쩔 수 없네요. 에휴,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내 운이 이렇지 뭐. 그 나 왜 또 사냥 안 가냐? 사냥 관심사 해놨는데. 희한하구만. 내게는 체포하고 싶은 사람과 암살하고 싶은 사람. 네, 우선은 지금 암살은 체포, 암살은 필요 없으니까 체포로. 나중에 체포나 합시다. 투옥이나 합시다. 두 개 공성해주고. 좀 돈이 46원, 57원, 오케이. 3인 유지비 400원, 오케이, 오케이. 우리 무역기지나 조금 업그레이드 할까요? 심심한데. 오랜만에 무역기지. 무역기지. 지금 풀업 거의 다 됐는데. 안 된 데가 없나? 다 됐나? 다 됐구나. 베니스나 업. 우리 수도 베니스. 오케이. 오케이. 자, 무기고. 네, 50원 받았고. 이제 한 개 더 필 건데 뺏어야 될 것 같아요. 피사 거를. 피사 거 하나 뺏어가지고. 지금 무역기지가 밖에다 필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안코나 걸 뺏으면 딱 좋긴 한데. 피사가 없어졌고 아마피로 다 변했네. 피사가 멸망했구나. 피사 공화국은 있는데 무역기지 다 뺏겼나 보네요. 무역기지 하나 없어지죠 설마? 아, 이제 만들 수가 있네. 잠깐만. 앙코나 쪽? 이게 더 쌀까요? 이거 얼마지? 어, 강아지. 우리 강아지. 와, 루시퍼. 우리 개 이름 루시퍼. 개 이름 루시퍼. 악마의 개인데, 악마의 개? 여기다 피면. 90원. 위에다 피면. 아말피가 피고 있네. 150원. 자, 사촌 성인. 여기 하나 아말피 거 뺐지 뭐. 아말피는 별로 안 세니까. 총대주교 밑에 있어. 그러면 비잔티움을 때려야 된다는 건데. 그냥 만들까? 그냥 하나 만들게요. 귀찮다. 피사에다가 적어줍시다. 어, 결혼 약속. 어, 미안해. 잠깐만. 내 손녀야? 발랑은 지도자가 많지? 예, 네, 백작. 이 어떠니? 그래. 오케이. 걔가 잘하고 있어요. 어, 금방 폈다. 내가 핀 거야, 지금? 아, 내가 핀 거구나. 어, 내가 핀 거죠? 어우, 씨. 됐어. 12개 분에 12개. 더 이상 안 차나요? 되게 안 차는 것 같다. 공정인 성인 남자 구성은. 다음에 있는 성인 남정은, 남성 그냥 자기 주지 말고 이걸 좀 더 키울까? 각하 비잔티움 사이, 비잔티움 황제 사이의 관계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무역사 불태우라고, 불태우려고 한대요. 외교 능력 발휘해서 해산시키자. 그게 가문의 비보다 저거 있는 게 좀 더 유용할 것 같은데. 더 비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요? 무역기지 좀 많이 피고 성인 남성 자기 안 주고 그냥 가문에 있는 게.
가문의 비가 얼마 들어가지? 이게 이슬람 퇴폐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팅 시스템이. 오케이, 100원 또 얻어왔고. 확 늘린 다음에 한 번에 준다고. 이게 성인 줄어들진 않더라고요. 예, 이거 있더라고요, 계속. 늘려 있는 만큼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12개 정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글쎄요, 좀 생각을 해보죠. 공화국 장점이 뭐냐고요? 돈이 많이 벌려요. 돈 벌리고 상속 그 후기가 끊길 염려가 없다는 거? 그 정도가 장점인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야, 딸 죽이기? 조카랑 딸이랑 결혼했네? 조카랑 딸이랑은 매춘 관계지? 조카. 네. 내 형제의 아들이니까. 얘 사촌인데? 얘 사촌인데? 사촌끼리는 뭐. 중세니까? 내 사촌이네요, 딱. 위로 올라갈수록 촌수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옆으로 가서 내려가. 오케이. 네, 지금은 안 돼, 좀안 되지만 그 당시 이미 사촌이면. 근친도 붙을 수도 있어요. 예. 근친 때문에 그렇지 뭐. 근친 틀에만 안 붙으면은 괜찮은데. 혼자만 간직한다. 독립파기 팩시 아직도 못 막았나요? 못 막고 있어. 파벌. 자문에 한명 죽었네. 대장군. 15짜리. 실제로 뭐 거기 합스부르크 같은 경우도 근친이 많이 돼가지고 유전병이 걸렸잖아. 턱 나오는 합스부르크 가문 같은 것도. 네, 무역회전 하나 나왔고요. 피사 쪽 좋네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비싸가 많이 비싸 비싸네. 가격이 좀 있네. 네, 좀 미치 여기 구현돼 있어요. 예, 크킹에서도 그 근친 틀에 달리면은 좋지 않아요. 뭐 음모가 자꾸 근친 때문에 음모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러네. 누가 날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은시처로 가긴 좀 그렇고 그냥 당당히 맞서 싸웁시다. 네, 턱이 나와요. 합스부르크의 턱으로 유명한. 또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턱이 나오더라고. 파벌. 오케이. 팝 하나 막았고. 얘는 나는 광고 다 100인데도 독립하기야?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거는? 100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와야 될 텐데 이거. 왜 나오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야. 베개 들어와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탈자 있고. 86%. 걔들 뭔가 얘 누구지? 아, 이 내가 이쁘다고 했던 애 또 사생활 나와버렸구만. 빨리 보내야겠다 딴 데로. 빨리 치워야지. 아, 가문이 참. 이렇게 왕자가 치워주겠지. 그리고 옛날엔 가문을 키우는 수단이, 예, 근친으로 그냥 이쪽 다 저쪽 땅을 합치는 거는 괜찮 좋죠. 가문 키우기는 그런 만한 게 없지. 요즘 재벌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재벌 같은 것도 자식이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다 갈리면은 오히려 그 재벌 파워가 좀 떨어지는데, 이것저것 해서 같이 모아서 힘을 합치면은 나중에 한 명한테 다 가면은 장남한테만 딱 가면은 세지잖아요. 요거는 그냥 체포? 아, 척준경이 소드 마스터야? 그거 뭐 드라마도 있지 않았나요? 검술 잘 다루는 사람? 아, 이제 가는구나. 사슴. 자, 그러면은 카스티아. 카스티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건 없고 대주레로 그냥 나폴리 뭐 이렇게 먹어야겠어요. 자기 요구자가 없네. 잠깐만, 한 번 더 해보자. 된다, 잠깐만. 어, 교황 안 바뀌었죠? 2만? 제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교황님. 교황님, 잠깐만, 제발. 제발. 허락을, 윤허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황님. 아씨. 친절함 재치 있는 레오폴도에게 그대의 지혜와 자비심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그대가 카이저의 영토를 침략했다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네. 알겠습니다. 너무하시네요. 돈을 좀 더 받자는 얘기라고요? 돈 얘 엄청 요구해요. 몇 천씩 요구해. 1060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선거 지원? 아, 이거는 확률.